담낭암 환자의 약50% 정도, 한 반수 이상이 담석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담낭암하고 담석은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지만은 그렇다고 담석 환자가 다 담낭암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2.5cm 이상, 3cm 이상 되는 아주 거대 담석이라든지 또 담석의 석회화, 담석의 벽이 이제 석회로 이제 변하는 그런 석회화 담낭이라는 그런 특징적인 변화가 있고 또 어떤 담도의 기형 또뭐 그런 것들 위험인자가 있을 때는 담낭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증상이 없더라도 우리가 수술을 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